와우, 이제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 통으로 수업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차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애굽행을 결정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즉 바벨론이 아닌 반대 방향 애굽을 결정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는 마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들의 기도 부탁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 부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임명한 남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기로 모든 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저 표면적으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겉보기에 하나님께 여쭙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남유다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남유다에 남아있는 비천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굿뉴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도 끌어가지 않았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그들 또한 렘넌트로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세 번째 포인트. 결국 요한안과 군 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미 애굽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자 전처럼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들의 뜻대로 합니다. 결국 요한안과 군 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거느리고 애굽으로의 망명을 강행합니다.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주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행을 막으시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애굽 망명 허가를 기다리던 다바네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애굽 또한 바벨론에 의해 점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결코 바벨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나쁜 무화과 나무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던 분향을 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 숭배를 폐한 것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황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아 때 종교개혁 이전까지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나안의 아스다롯을 말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렇듯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까지 외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그들의 이 황당한 결심은 참으로 우매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겠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는지 그들은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BC 570년에 애굽의 왕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고 BC 56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애굽 원정으로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와 끝까지 동행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한 바룩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 눈물, 아픔이 고스란히 바룩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진실을 붙드는 대가가 고통과 슬픔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 길을 선택한 바룩.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바룩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재앙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통의 바다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은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좁은 소경과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만 찾았습니다. 악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끝까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롯해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애굽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197일 통숲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BC 605년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이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정복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웅장한 다볼산과 갈멜산으로 묘사하며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난 214일 통숲에서 공부한 남유다와 애굽 동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려는 애굽의 힘은 바벨론에 의해 곧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멸망은 열방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남유다에게 가르쳐 주시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의 멸망과 이후의 회복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애굽은 호브라 왕 때에 완전히 멸망하고 40여 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 또한 애굽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30장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열방에 대한 예언은 곧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어 블레셋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면 모든 땅을 쓸어버리듯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관계가 깊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늘 앙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블레셋의 포악과 죄악을 큰 홍수와 같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는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이웃 나라의 도움도 끊어져 버린 상태로 속수무책의 멸망이 곧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블레셋의 죄 또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모압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으로 이어진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때에도 모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의 풍습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 속에서 지내왔던 모압이 이사야에 이어 예레미야 48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은 그들은 결국 금오수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롯의 후손인 모압 자손이 누리던 평안은 끝이 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을 그리고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묶으시며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태는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은 하나님께 심판 선언을 받게 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날개를 달고 날지 않는 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동안 모압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통 안에서 오래도록 저장해 숙성시키듯이 모압은 외부의 침략 없이 안전하게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술통을 비워 없애듯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입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섬긴 우상 그모스는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일컫는 모압의 민족신이었습니다. 그모스는 암몬족 속의 몰렉과 같은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칭하고 그모스를 암몬의 신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압의 왕이 자기의 뒤를 이을 맏아들까지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그모스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은 고원지대의 위치에 외부의 침략에 유리한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 번영으로 풍요를 누린 탓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모압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었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모압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된 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오직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은 남유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다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처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한 개인 또는 한 나라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므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암몬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됨이냐. 암몬은 모압과 함께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으로 이어진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함께 암몬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고 암몬의 말감 숭배는 이스라엘의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암몬이 숭배한 우상이었던 말감은 밀곰 혹은 몰렉이라 불렀으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습니다. 말감 숭배는 열왕기와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제단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도 인신제사를 지냈고 남유다 백성들도 힌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사당에서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런데 이 말감 우상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멸망에 이어 암몬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암몬 자손의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후에 성취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 169일 통수에서 살폈듯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국이었으나 그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악행을 저질렀으며 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돔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그때 이미 거절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대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을 바라보며 울면서 에돔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에돔은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에 살면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22일 오바디아를 공부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 남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애굽, 남유다와 형제 나라들인 모압, 암몬,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이제부터는 그 외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편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므로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박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질 것이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람은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으로 그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게달의 멸망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으며 특히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엘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엘람은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로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에 거하며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었고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자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결국 엘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엘람은 에스겔 기록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러나 이후에 회복될 엘람에 대한 말씀까지 전하십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 예언은 곧바로 남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을 세운 지 70년 만에 BC 539년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사와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대가 동맹하여 공격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제국의 변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라네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는 바벨론 70년의 네 가지 의미 중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의 시기가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로 삼아 바벨론 제국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을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여 그동안 당한 고통의 역사를 말씀하신 뒤 흩어진 양들이 목장으로 돌아오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와 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바벨론에게 선언되는 심판의 내용은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교만한 자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악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남유다를 정죄하였습니다.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듭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깨끗하지 못한 바벨론이 너무 쉽게 다른 민족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의 성읍들을 불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큰 숲입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예레미야 51장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세워질 희망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에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온 열방이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벨론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자신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스타디온 즉 14마일씩 되었다고 합니다.
성 전체의 둘레는 56마일로 90.16km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청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사륜 전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어떤 공성전에서도 바벨론의 성문은 부서지지 않고 방어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래에서 결론은 다음과 같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잊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신 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서 1차, 2차로 포로들을 끌어간 가장 강성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 동행할 병창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째, 1차, 2차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이 실린 책을 읽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둘째, 책 읽기를 끝낸 후 책에 돌을 메워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51장에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룩이 첨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는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길로 가더니 지난 215일 통습에서 살펴본 대로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과 함께 예레미야 52장도 예루살렘 멸망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공성전을 펼치면서 몇 차례나 강화를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공성전 중에 맺는 강화는 만약 항복하면 이러이러한 호의를 베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강화 제의를 거절하면 성이 함락된 후에 처절하고 철저한 응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고대 근동에 새 질서를 세운 바벨론이 작은 나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두고 18개월간 공성전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떤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 안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18개월을 버티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이 이루어졌고 성벽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바벨론은 포도 농사 지을 소수만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전쟁사를 보면 패전국 왕들의 두 눈이 뽑혔다는 기록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는 끝까지 저항한 왕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응징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평생 바벨론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된 불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세였음을 생각하면 그의 두 아들은 아마도 10대 청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린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패전국의 일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후 불태워 파괴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져간 성전 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 그 노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노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또한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인들에게 약탈이 허용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전을 약탈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대잠을 자며 집에도 가지 못했던 바벨론 군인들에게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군인들은 왕궁과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하고 부잣집에 들어가 마음껏 귀중품을 빼앗고 보이는 남자들은 사정없이 죽이고 여자들은 폭행하고 물건을 다 빼앗은 집은 또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예측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왕궁과 성전과 집들이 불타지 않는 길이며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이지만 이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한편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여호야긴 왕의 석방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남유다 회복과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둘째, 제사장 바수울에게 맞고 나무 고랑에 씌워졌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셋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넷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다섯째, 여호야김 왕이 그가 건넨 두루마리를 태우고 위협했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딜의 아들 살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섯째, 반역죄로 체포되고 매맞고 진흙구덩이에 두 번이나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일곱째,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읽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열국을 쳐서 무너뜨린 대제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며 바벨론의 청년들과 군인들은 죽고 땅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 제국도 아수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폐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결코 제국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하나같이 영원하기를 외쳤지만 그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왕정 500년은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을 맺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왕정 500년이 끝이 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슬픈 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은 1, 2, 4장의 첫 단어인 에카입니다. 이는 오 어찌하여, 즉 하우의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감탄사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주로 장례식 조가에 사용되는 불규칙한 운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라는 표현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들을 들어보십시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존귀 여김을 받았으며 주변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과거의 영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예레미야의 슬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때, 성벽이 아직 튼튼할 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돌이켰더라면, 지금 비참함의 정도가 큰 만큼 안타까움 또한 커져갈 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통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으신 하나님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지난날 행한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남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레위기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 처벌로서 포로 징계를 받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제 이 징계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해보려는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과 쓰러져가는 동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눈물로 상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찢겨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로 참혹하게 드러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으신 하나님의 고통이자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밝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남유다의 멸망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파괴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진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둘째, 나답과 아비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셋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식이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넷째, 아갈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내린 진노의 불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끈 원인에 물론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예언을 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열방이 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비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중에 조문객을 보내며 함께 슬퍼하는 동맹국이라도 있을 법한데 남유다에는 조문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의 힘이 무섭기도 하겠지만 남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왔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망각한 채 충만한 영광, 천하의 희락이라는 허울만을 쫓아든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보다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져 이웃 국가들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열방의 기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예루살렘에 쏟아졌습니다. 그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합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눈이 상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남유다의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이 눈물로 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잿더미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백성들을 보며 그가 쏟아놓을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쏟아놓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예레미야의 통탄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처를 입으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무참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잿더미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로 인해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면서 잠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첫째,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둘째, 다윗의 눈물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셋째,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넷째,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섯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섯째, 바울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곱째,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눈물에 대한 마지막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근심하며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근심이 근심 같은 근심인지 말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거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백성들의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가슴에 담고 근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심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민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과 고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근심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근심 같은 근심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을 꿈꿉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